콩님은 산타 할아버지 믿어요? 저는 저를 믿습니다. 자본가는 산타 할아버지도 필요 없는 거죠. 이번에 제가 그릴 그림은 산타클로스의 유래에 대해서 기존의 설들을 각색해봤어요. 아, 물론 산타 할아버지는 핀란드 로바니에미에 위치한 산타 마을에 실제로 존재하시고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위해 열심히 선물을 만들고 계시지만 이 영상의 주제가 크리스마스 동심 파괴 합작이니까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산타클로스의 시작은 터키의 마이라라는 작은 마을의 주교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때 당시 그 마을엔 결혼을 할때 부모가 거금에 지참금을 내야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부모가 지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식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가난한 집에 자식 3명을 둔 아버지가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한 지참금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마을의 주교님이 이를 가엽게 여겨 창문을 통해 몰래 지참금을 주었어요. 이런 선행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됐어요. 주교님의 이름은 성 니콜라우스라는 분이셨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선행이 전파되면서 이야기가 부풀려지고 성 니콜라우스 주교님은 신비로운 존재로 사람들의 상상 속에 기억되게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성 니콜라우스가 자신의 집에도 돈을 주길 바라는 마음에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문화가 생겼는데 이 소식은 옆 동네 도둑의 좋은 먹잇감이 됐어요. 도둑은 하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을 사람들의 집에 쓸만한 물건들을 모두 훔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마을에서 쓸만한 건 딱히 없었죠. 그나마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라도 챙기기 위해 도둑은 자신의 코트 안에 물건들을 우겨 넣었어요. 코트가 빵빵해지고 이제 도망가려던 찰나. 잠에서 깬 집주인의 딸이 눈을 비비며 내려왔어요. 혹시 성 니콜라우스인가요? 잠에서 덜깬 흐릿한 눈으로 소녀는 들고 있던 랜턴을 도둑에게 비쳤어요. 도둑의 가죽 자켓은 빛을 받아 붉은색으로 보였고 얼굴에 쓰고 있던 하얀 두건은 수염으로 보였어요. 품 안에 우겨 넣은 훔친 물건들은 도둑을 뚱뚱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도둑은 성 니콜라우스인 척 연기를 하며 황급히 도망쳤어요. 이때 이웃집에서 훔쳤던 고급 곰인형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발견한 소녀는 너무 기뻤어요. 그 곰인형은 옆집 사는 친구가 새로 샀다며 자랑한 곰인형과 똑같은 것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나도 곰인형이 생긴 것에 소녀는 너무 기뻤어요. 다음날부터 성 니콜라우스는 뚱뚱하고 흰 수염을 늘어뜨린 채 빨간 옷을 입고서 집집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로 널리 널리 퍼지게 됐어요. 부모들은 성 니콜라우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실망할까봐 아이가 잘때 몰래 선물을 머리맡에 두게 됐고, 성 니콜라우스로 오해받은 도둑은 아이들에게 수호천사가 됐어요.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성 니콜라우스는 신타클라스로 변하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됐어요. 이 그림은 가난한 집을 털다가 집주인 딸에게 걸려서 황급히 도망치고 있는 산타클로스 도둑을 그려봤어요. 폭스님, 성크로키 연습하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명크로키 하면 되나요? 성크로키 다음 명크로키, 명크로키 다음 성크로키,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같이 해줘야 될 거예요. 성크로키는 형태력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한 연습 방법이고, 명크로키는 입체감을 내주기 위한 덩어리감과 빛을 이해하기 위한 연습 방법이에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 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그림들 여기서 쭉 보시면서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초담님, 산타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어른들의 눈을 뽑아오는 요정입니다. 눈. 아, 이거는 뿔이야, 악마야. 산타 모자로 가린 거예요. 오, 재밌다. 자, 감티님, 둔갑 시간이 끝나가는 산타 할아버지. 원래 괴물이었는데 잠깐 산타로 이렇게 바꿨다가 변신 시간이 풀리는 거구나. 상황 연출이 너무 좋은 게 차갑고 무섭고 거친 느낌이 나고 여긴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되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쵸? 자, 설백님,
우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속에서 양초는 홀로 울고 있었다. 어느 날이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릴 자신을 기다리면서. 그림 움직여요. 이거는 살짝 우리 인프피들 같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녹아 없어지는 그런 타입들 많잖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너무 좋네요. 아키님,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그려봤어요. 나쁜 아이들은 요정들이 잡아가는 거구나. 잘하셨어요. 자, 도커님, 크리스마스 행사가 끝난 뒤 인형탈을 벗은 루돌프를 보고 충격받은 아이. 다들 한 번쯤 있었을 어렸을 적 환상이 깨지는 순간을 담고 싶었어요. 아, 이 인형탈을 벗고 있는 거였어. 자세 봐. 아, 이 아이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아유, 재밌다. 가가님, 오, 그림 느낌 귀여워. 밤늦게까지 안 자고 산타를 기다린 어린 동생과 몰래 선풀을 주려다 들켜버린 언니를 그려봤어요. 너무 이거 따뜻해지는데요? 야, 펭귄님 그림 느낌 뭔가 독특하고 매력있죠? 인상 쓰는 거 봐. 내가 나쁜 아이라서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면 착한 아이 선물을 빼앗으면 되잖아. 오!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줄리아예요. 오늘 어른들한테는 나쁜 아이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라 5세의 선물을 코카인 고아원 제 방에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사라 방에 선물을 가져다 놓은 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없으니까. 와, 잘 썼다. 오, 이거 그림이랑 너무 찰떡 아니에요? 이거 무슨 잔혹동화 그런 거 보는 느낌이야. 운타님,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행복할까요? 금빛 눈을 가진 요정은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트리를 찾는 이유는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요정의 눈물은 눈색과 같은 금빛이라 아주 아름답거든요. 이것도 너무 멋있다. 그리고 뭔가 세계관이 느껴지죠? 코카인 버터님, 아, 코카인 버터님 드로잉 쩔죠. 꿈나무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 나 얘 얼굴 보느라 얘를 못 봤어. 깜짝이야. 와, 이런 디자인들 너무 좋다. 이 할아버지가 트리로 만들고 변해가는 과정이구나. 아라리님, 이거 내 생각에 이거 마음 찍힌 게 74개나 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지 나쁜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산타는 그 야심한 밤에 뭘 한 건가? 와, 이분도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산타님, 불꽃을 훔치고 사람들을 헤쳐 붙잡혔던 산타는 가까스로 도망을 쳐 마을에 불을 질러버리고 담을 넘어가려 하지만 철장에 막다른 길에 놓여 결국 잡히게 된 스토리입니다. 너무 잘 그리셨는데요? 배경도 퀄리티 너무 좋고 상황까지도 잘하셨어요. 개티님, 내 남편 휴가 냈어. 아, 산타의 부인이에요. 헐, 이거 매력있어. 아, 남편이 뭐 휴가 내가지고 부인이 막 투덜투덜 되면서 선물을 전달하는 거예요. 잘하셨고요. 크리스마스의 악몽? 아, 얘가 산타구나. 산타인데 해가 뜨니까 죽이려던 거를 취소한 건가? 산타 할아버지는 아마 크리스마스에도 일하는 저승사자님을 잘못 보지 않았을까요? 아, 크리스마스니까 그날은 좀 특별하게 빨간 옷을 입는구나. 이것도 아이디어 좋다. 워멜님, 결국 미완성 그래도 일단 올리고 봅니다. 워멜님, 이런 거 금속 느낌이랑 잘 맞추셨네요. 아, 로봇! 산타도 이제 로봇으로 대체돼 있구나.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들 아이디어가 진짜 완전 기발하네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와, 잘하셨어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다음 방송에 봐요. 고생했고요. 안녕. 콕바. 뿅.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콕스님이 노래 부르셔서 갑자기 저도 노래 부르고 싶어졌어요. 티영이님이 해금 명인이시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은 브금을 넣어주시는 거 어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명 가지고 좀 부족할까? 잠소님도 초대할까요? 자, 저 그냥 바로 그냥 시작할게요. 알아서 바로? 잘 넣어주세요. 알았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막 이런 거. 죄송한데 가래는 살짝 뱉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가래 살짝 뱉고 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선님. 들어가세요, 잠선님. 아, 생각보다 잠선님 언제 끝나는지 모르시잖아. 잠선님? 잠선님? 아, 잠선님, 미안해요. 잠선님 미안해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와, 잠선님 우리 완벽했어요, 진짜. 자, 우리 멋지게 해금을 연주해 주신 잠선님과 희영이 님께 박수 한번. 와,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